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사랑하는 푸딩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푸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할 게임 바로 배틀필드5. 오늘 제가 왜 이 영상을 찍는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레이트레이싱 기술이란 픽셀 하나하나마다 현실처럼 빛의 반사를 계산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현실과 같은 빛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GTX 시리즈에는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연산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현할 수가 없었지만, 여러분들 이번에 RTX 시리즈부터는 레이트레이싱에 최적화된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바로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레이트레이싱의 기술의 차이점, 레이트레이싱을 켜고 끄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이 도입됐기 때문에 GTX에서 RTX로 그래픽카드 이름이 바뀐 거죠. 바로 게임 플레이로 보여주도록 하죠. 스타트! 게임 플레이에서 여러분들 확실히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요, 이게 빛의 반사가 많은 걸수록 더욱더 표현이 잘 되거든요. 바로 물이라든가 금속 아니면 이제 유리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표현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이 기술의 최종 단계가 뭐냐, 진짜 현실처럼 느껴지는 VR 그런 게 가능하다 이 말이지. 정말 이렇게 빛에 비추는 이런 픽셀 하나하나에 계산이 된다 이거예요. 엄청난 기술이죠. 이게 바로 RTX 시리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GTX 시리즈는 불가능해요. 한번 보도록 하지요. 아직은 이게 이번 기술이 처음 도입된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발전할 그런 단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초입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레이싱 이제 켰고요. 한번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킨 상태로 게임 플레이를 시작해보도록 하지요. 역시 RTX. 일단은 먼저 켜본 다음에 게임을 하고 역체감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역체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 아시죠? 용기의 정점, 증오의 깊이, 희망과 인내. 봐봐요 여러분들, 역시 레이트레이싱을 써서 그런지 폰트부터 달라요. 똑같군요.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폰트는 똑같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노르웨이 1940년. 난 오로라 진짜 아름답다. 저런 거 진짜 실제로 한번 보고 싶다. 하지만 레이트레이싱의 기술이 더욱더 발달이 된다면, 더욱더 이렇게 나아간다면 우린 나중에 게임 속에서도 정말 현실처럼 느낄 수가 있겠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뭔가 진짜 키라키라해. 오오오오. 완전 진짜 전쟁터, 전쟁터. 가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봐봐요. 샤이세! 사이클로스 원! 나와라! 나와! 아, 오케이, 헤드샷. 이게 봐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불, 원래 이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불 앞에 있으니까 불에 봐, 그 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총, 총에 있는 이 철, 혹시 이 모습 보입니까? 이렇게 빨개지는 거 보여요? 완전 대박이죠. 빛의 반사 미쳤죠. 이렇게 되면 여기 또 흰색 이렇게 완전 현실처럼 각도에 따라서도 더더욱 빛나는 게 달라져. 이게 보이지. 엎드려! 엎드려! 엎드리라고! 오케이, 다시 엎드려. 대박이다. 이러고 가, 이렇게 했을 때 빛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또 빛 엄청 보이죠 이거. 여기서 이제 RTX를 한번 꺼볼까요? 혹시 끄면 다시 재접, 아예 좀 더 보자. 좀 더 보자. 이 상태로 쭉 해보고, 왜냐면 다시 게임을 재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야. 야야야, 반칙. 뒤에서 쏘네 그거를. 비겁하다 진짜로.
총을 그렇게 맞았지만 주사 한 방이면 납니다. 갓겜. 좋아요. 아, 다시 죽었다 살았다. 하늘도 보시며 엄청 이쁘죠. 우리 팀이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봐봐,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모든 것들이 다 엄청나게 표현이 잘 돼 있어요. 완전 현실 같아. 그리고 이 물에 비치는 빛까지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보이죠? 이렇게 불의 빛 반사까지. 아. 아니 좀 보자! 죽이자! 내가 지금 RTX 2080 Ti 좀 자랑하겠다는데. 아... 미안 미안. 뭐야 왜 슬로우 모션이야? We fought everywhere. In every condition though. Using weapons we had never dreamed of. But death is death. No matter where you are. 아, 이쪽으로 넘어갔네. And suffering is the same in every language. 어쨌든 물이랑 막 하늘 이런 거 보셨죠 지금? 좀 신기하지 않아요? 물의 기술력이 이만큼 또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 탱크에 이런 빛의 묘사 봐봐요. 이거 이렇게 봐봐. 여기 위에 보여? 이 탱크 위에 이렇게 빛 반사되는 거 보여요? 이 철들이? 불에 있으면 이 옆에 이렇게 빛 반사되는 거 보여? 아주 실사 같죠? 대박. 지렸다. 봐봐, 이런 땅 같은 거. 아유 저 감상 좀 하자. 이거 힐링 게임이었으면 좋겠네. 왜 나의 감상하고 싶은 마음들을 파괴하는 거야. 이 자식들이 RTX 2080 Ti 없다고 질투하네 나한테. 오늘도 가세요! 나쏘지 말고. 이게 레이트레이싱을 킨 효과고요. 이번에 레이트레이싱 한번 끄고 여기까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번에는 레이트레이싱을 한번 꺼본 상태로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레이트레이싱을 쳐가지고 굉장히 빛의 반사가 잘 되는 모습들을 보았죠. 이번에는 레이트레이싱을 끈 다음에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에서 고급에서 레이트레이싱 꺼져 있는 거 확인되셨죠? 보시면 아까보다 뭔가 색감이, 봐봐요 여기 철에서도 빛이 별로 이렇게 잘 표현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유 왔다! 봐봐요. 아유 좀 말 좀 하자 제발. 어 자식아! 너가 왜 나한테 죽었는가? 레이트레이싱이 안 쳤기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가 이펙트가 이쁘죠. 확실히 지금 이거 보시면 알다시피 확실히 덜 리얼한 게 차이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까는 뭔가 이게 사람이 빛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빛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가에 따라서 게임의 그래픽이 막 올라갔다고 느껴지는 것도 있을 정도로 그러는데. 정밀도가 좀 다르긴 하죠 확실히. 하늘 오로라도 아까 오로라가 뭔가 좀 더 이뻤던 느낌. 그리고 물도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아까 물에 이렇게 비쳤던 반사 물에 보였던 이 빛들 아까보다 훨씬 더 뭔가 게임틱하게 바뀌었어요. 현실성 있는 느낌이 없어졌죠. 아까는 진짜 현실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확실히 화질이 선명했는데 뭔가 흐리멍텅하게 다르긴 다릅니다. 역시 RTX 이게 역체감을 하니까 확실히 느껴지네요. 너 우리 팀이니?
뭔가 불 같은 거. 핑크 뭔가 건조한 거 같아. 확실히 빛의 반사가 없는 건 아니거든. 없는 건 아닌데 뭔가 별로 선명하게 안 보여요. 색깔 같아. 어때요 여러분들, 레이트레이싱의 기술 차이점 보셨나요? 레이트레이싱의 차이점 어마무시하죠. 여러분들, 레이트레이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GTX 시리즈에서는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또 여기 번들 이런 것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GTX RTX를 구입하면은 방금 제가 했던 배틀필드 5와 이번에 새로 나오는 엔텀 맞나요? 게임 이름? 저게 FPX 오픈월드로 굉장히 앤썸이죠. 앤썸 저 게임 두 개를 또 공짜로 준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도 레이트레이싱 꼭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RTX, GTX는 안 돼요. RTX 시리즈를 구매하신 다음에 이 번들 시리즈로 게임 두 개까지 무료로 갖고 가는 이런 진짜 절호의 기회 한 번씩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레이트레이싱 비교 녹화 종료하도록 하지요. 푸바!